연근은요 이렇게 한 500g 정도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근 손질을 먼저 할 텐데요. 집에 요 감자 깎는 칼 필러라고 다 갖고 계시죠? 요거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필러로 껍질을 벗기세요. 슉슉슉슉. 자 필러로 껍질을 벗긴 연근은요 바로 물에 담가주세요. 그래야 갈변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바로.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걸 이제 썰어야 되겠죠. 아삭하죠. 아우 딱 좋다. 아삭한 소리. 자 근데 두께감이 얼마 정도 썼냐 하면 이렇게 3 내지 4mm 정도. 3에서 4mm. 이렇게 알맞게 썰어놔야지만 굉장히 빨리 조림이 되거든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게. 두꺼우면은 연근 먹기 싫어요. 맞아 맞아. 문제는 이렇게 썰었으면 그냥 놓지 마시고요. 바로 옆에 바로 있는 바로 물에다 물에. 담그세요. 아 바로 담궈요? 네. 근데 보은 쌤. 네. 제가 연근을 썰면은 항상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갈변이 돼서 까무까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조림으로 진하게 색깔 입혀서 하거든요. 근데 갈변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네, 되는 있습니다. 어, 있어요? 오. 생수 4컵에다가 요게 지금 식초거든요. 아, 식초요? 이 식초가 연근을 갈변이 안 되게 해주는 아주 효자 식재료예요. 아, 물에만 담그면 안 되는군요? 네. 그럼 맛이 배잖아요. 그래서 시큼한 이제 재빨리 하죠. 아하. 자, 제가 지금부터 할게요. 네. 자, 식초 2큰술 넣었어요. 네, 식초 2큰술 넣고 채반을 하나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재빨리. 씻어놨던 연근을 이렇게 놓고 담갔다가 재빨리 헹궈서 옆에다 채반에 놓고. 아, 그냥 간단하게 헹구고 바로 채반으로 옮겨가는군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갈변이 되면은 맛도 달라지나요? 아, 그럼요. 갈변이 되면 연근이 굉장히 떫어요. 아우 싫어. 그리고 약간 끝맛에 아린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이런다고요. 아~ 그 아린맛 때문에. 그 그래서 꼭 그래서 이렇게 식초물에 헹궈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 근데 재빨리. 식초를 헹궈서? 그렇죠? 채반으로. 빼게. 아하. 자, 식초에 헹궜던 연근 보세요. 어때요? 뽀얗죠? 뽀얗죠? 네, 네 뽀얗고 근데 식초의 신맛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바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씻어내서. 식초의 신맛을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연근 손질이 끝났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양념장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조리면 아, 바로 조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미 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왜요? 여기서 집밥의 여왕표 연근 조림의 비법이 나갑니다. 비법? 자, 여기서? 비법? 자, 여왕의 비법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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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을 미리 밑간하는 겁니다. 밑간을 해요? 밑간? 아니, 국간장 한 큰술을 먼저 넣습니다. 감칠 이보은 쌤의 네. 특기. 자, 그리고 굉장히 은은한 단맛을 내면서 색상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흑설탕 3큰술을 넣습니다. 오호.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버무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네.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뭘까요? 한 가지가 뭐지? 한 가지는 바로 뭘까? 바로 다진 마늘입니다. 아, 다진 마늘. 와.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은 그냥 그러니까. 조리할 때 들어갈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그 조림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밑간할 때 미리 넣어요? 왜냐하면 다진 마늘을 조릴 때 넣는 것보다 밑간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연근 특유의 떫은 맛, 아린 맛이 완전하게 없어지고요. 아, 마늘이 아린 맛이 확 잡아주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진 마늘을 처음부터 익게 되면 다진 마늘에서 어떤 맛이 올라오죠? 약간 단맛이 올라오죠. 단맛이 그 단맛으로 연근이 훨씬 더 풍미가 있게 아주 고급스러운 단맛이 되거든요. 그걸 해서 한 얼마 정도 이제 재워놓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10분만 넣으면 돼요. 10분만 넣어도 돼요? 10분이면 끝! 야, 밑간 10분. 자, 10분간 제가 밑간을 해서 연근을 재워놨잖아요. 네. 지금 10분 동안 어떻게 연근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갈색으로 변했어요. 와. 우와. 야. 오, 야들야들.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색깔이 되게 은은해졌어요. 불을 센 불로 해주시고요. 식용유를 먼저 3큰술을 넣고 둘러주세요. 네. 네.
자, 그랬으면 여기 밑간한 연근을 넣을게요. 네. 국물까지 싸그리 넣어요. 네. 다 같이 넣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요? 네. 뭐지? 바로 이게 다진 청양고추인데요. 네. 청양고추 반 개를 씨를 없애고 이렇게 다졌어요. 요걸 좀 넣을게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아이들이랑 같이 네. 먹는 저 같은 이제 주부들은 청양고추 아이들 때문에 빼도 되는 거죠? 요게 좀 들어가 주면 연근이 훨씬 더 싱그럽고 아린 맛도 없고 떫은 맛도 없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이 연근은 훨씬 더 아삭아삭하게 해줘요. 이 약간 칼칼한 매운맛이. 그렇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연근조림 하게 되면 냉장고에 좀 오래 보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청양고추가 방부의 효과가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양고추 반 개 정도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넣어야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우리가 색깔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진간장 네. 세 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단맛을 조금 넣어주면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매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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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아, 단맛을 매실청으로 또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연근의 양이 조금 많아서 조림장이 조금 모자르다. 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 뭘 넣냐면요. 감칠맛이 살아있는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뭐죠? 다시마 우린물. 아,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 우린물. 네, 다시마 우린물을 약간 넣어서 또 거기다 활용을 하게 되네요. 감칠맛을 조금 살려주세요.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리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야. 조려야 될까요, 이대로? 요거요, 양념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센 불로 10분간만 조려주시면 됩니다. 10분간 조리면 된다. 야, 너무 쉽네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이보은 쌤이 그 얘기는 정답을 안 알려주셨어요. 아, 왜 볶는지? 왜 볶는지? 자, 그건... 제가 먼저 이렇게 볶고 난 다음에 조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볶음을 하면서 지금 코팅이 일단 그 연근에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부서지지 않아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림장을 넣었을 때 아까 진간장, 다시마 네. 우린물, 매실청 네. 이거 넣었을 때 더 이상 늘어지질 않아요. 딱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양 형태가. 네, 그래서 볶고 난 다음에 조리셔야 돼요. 아하. 그래야 맛있어요.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조려라. 아니, 볶는다고 했을 때 약간 사실 김새 썼거든요. 이게 무슨 초간단이야, 초복잡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볶음에다가 바로 양념장을 넣고 조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이에요. 네, 네. 이어지는 순서네요. 네. 아니야. 흑설탕으로 이렇게 미간해서 그런지 지금 거의 색깔이 아름다운 갈색. 너무 딱 먹음직스러운 그죠? 갈색이에요. 아, 성현 씨는 항상 검정색이었어요? 검정색. 저는 너무 허예물 그래가지고 먹기가 진짜 별로 비주얼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 색깔이 야, 진짜. 그래. 진해진다. 저 느낌, 저 비주얼이야. 이 정도가 됐으면 양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양념이 거의 다 없어졌죠. 네.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뭐죠? 바로 뭐냐? 고소한 맛을 내면서 풍미가 있는 잣을 와. 마른 팬에 한번 볶아놨거든요. 이거 반 컵을 넣을 좋죠, 거예요. 좋죠, 좋죠. 연근이랑 잣 진짜 잘 어울리는 이게 담백한데 고소한 잣을 넣으면은 감칠맛, 그죠? 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 잣 향도 네, 맛도 좋죠. 네, 영양도 풍부하고 요 정도면은 매일 반찬으로는 아주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됐으니까 불을 꺼주세요. 네. 그리고 뭘 넣느냐? 바로 요거예요. 물엿. 물엿. 아, 지금 단맛을 조금 더 줘야 되니까 야, 윤기를 물엿을 두 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했어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그리고 요 통깨예요. 통깨를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통깨 고소함까지. 야, 내 우리 집 반찬은 정말 연근조림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야. 연근과 그 잣의 조합도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궁금하시죠?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초간단 영양 반찬으로 정말 손색이 없다. 최고다. 이야, 진짜 고급진 반찬인데 이게 너무 초간단이어서 안 해먹을 수가 없네요. 이야.